안녕하세요, 여러분. Hi, this is Lisa from the Problem Consulting Agency. Today I'm going to go with two different topics. One is why you have to score a good grade on either IELTS or CELPIP to immigrate to Canada or for the purpose of the PR. And we are going to use that information to calculate the score of your CRS, what it means of having a cutoff score for your permanent residence express entry. The more or the higher English score you have in every band, not just one, even if you get 10 or 12 in reading, if you had 4 in speaking, it wouldn't be working well for the purpose of getting your score higher up for your PR. So essentiall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f you can prove that your English score is more than 7 in each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on, you will get the bonus points. We call it a transferability for your education and also for your experience. I will go through that in the later section of this video. 안녕하세요. 노프라블럼의 리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 가지 토픽을 잡고 넘어갈 건데요.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 why, 왜 좋은 영어 성적이 필요하냐,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PMP 설명하면서 저희가 Express Entry에 관련된 것도 점수를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 사람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들어갔을 때 어떤 점수가 나오며 이 사람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알아보는 게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는 높은 영어 점수가 필요하냐. 자, 우리가 단순히요, 점수제가 아닌 패스 앤 논 패스 스트림의 영주권을 보시는 경우 영어 점수가 굳이 높게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패스, 논패스가 아닌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같은 랭킹 시스템으로 점수제를 계산을 하는 경우에 영어 점수에 따라서 본인의 랭킹 점수가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랭킹 점수 때문에 영어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CLB에서 말하는, CLB는 셀핍 을 표현하는 영어 점수를 말을 하는 거고요. 요 CLB가 랭귀지 벤치마크라고 해서 셀핍 혹은 IELTS로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자꾸 맨날 하는 말이 7777이요, 9999요,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알아야겠죠. 자, 셀핍과 IELTS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IELTS도 제너럴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너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주권 준비하실 때 뭐 이주공사들한테 가면 영어 점수 없으면 오시면 안 됩니다, 영어 점수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는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최저 점수를 넘어선 거, 최저 점수 이상 점수들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공사 입장에서는 영어 점수가 없진, 어차피 프로파일도 만들 수가 없고 너의 영어 점수가 낮으면 점수가 안 나올 게 뻔하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의 기준치에 너의 정보를 부합을 해봤을 때, 합산을 해봤을 때 너는 적어도 7 이상이 나와야 된다, 혹은 5만 넘어도 될 것 같다, 뭐 아니면 9는 받아오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ever your position is, 네 포지션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엔요, 영어 점수는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봐요. 이주공사에서 저는 5점만 받아오면 된다고 했어요. 네, 5점만 받아도 되는 분이 있고요. 내가 영어 점수만 5점만 넘으면 패스가 된다라고 표현이 되는 영어 이민 스트림이라면 당연히 영어 점수는 거기까지만 맞추면 돼요. 내가 굳이 5만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굳이 12점을 받아요?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셀핍과 IELTS 제너럴 둘 다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셀핍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 IELTS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요것에 대한 의견은 되게 분분한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이민 법무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점수를 높여서 학교로 가고, 그리고 이렇게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셀피비고, 그리고 학생들을 1대1로 튜터를 많이 해보다 보니, 이두 가지의 각각의 영어의 장단점이 있는 것을 알겠고, 그래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아, 셀피비라는 것이 캐나다에서 점수를 만들어낼 때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영상도 많이 만들고, 지금 셀피 강의도 하고 있고요. 뭐, 본부사님은 왜 애들 수업도 하세요? 영어 수업을 왜 하세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영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영주권 하고 싶은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수업을 했던 분들 중에 특히 더 저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느 정도 영어 기준치가 되어 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특히 한 과목에서. 저 지금 최근에 가장 기억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스피킹 수업을 할때 스피킹을 그러니까 5번 정도 시험을 보셨었는데, 그 시험을 보셨던 분이 스피킹이 계속 6이 나와서 점수가 7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시험을 못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1점씩이 꺾여 나간 거죠. 1점씩이 꺾여 나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영주권 점수를 만들어보지 못했는데, 저랑 이제 수업을 한 두세 번 통해가지고 바로 시험을 보셔가지고 영주권이 나와서 성공을 하셨다, 뭐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너무 일단 기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주권을 지원하는 것도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던 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저도 성취감을 느끼고 해서 이제 수업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 답변이 이 정도로 될것 같고요.